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 TV의 양녕태입니다. 지금 저 언론중재법, 이게 말이 언론중재법이죠? 이거는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드는 바로 언론재갈법입니다. 입에다가 말을 못하고 꽉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오래오래 권력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이 숨어있는 궁극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다 재갈 물려서 자기들을 비판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 벌써 재갈을 물린다는 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안에다가 재갈, 이만한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결국 죽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거가 바로 언론의 자유거든요. 유엔 보고안이 말이죠. 언론중재법, 속칭 얘기하는 언론중재법.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반드시 수정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의무를 강조하면서 정부에다가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가 유엔입니다. 공식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사실이 어저께 공개됐습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안입니다. 이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그러니까 8월 이미 이 정부는 8월 27일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을 이미 알았다는 얘기가 되죠. 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으니까. 8월 27일자 사안에서 말이죠. 보고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도 가입돼 있죠. 여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정부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또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딱 지적했습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신장해온 이 참 국민들의 그 정말 4.19 등등 모든 이런 걸 지나가지고 왔는데 자칭 운동권, 뭐 민주화 운동권이라는 이런 주역들이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에 입에다 자갈을 틀어막으려 하니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송영길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송영길이 뭐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하는데 네? 386, 586이고 재갈법을 물리는 투쟁을 했습니까?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자유인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고 투쟁을 했습니까? 그게 민주화 80년대 투쟁의 방식입니까? 투쟁의 목표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소위 당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다.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허위 정보를 금지한다는 바로 그런 취지마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제20조와 밀접하고도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 유엔 인권 보호관은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필연적인 뭐냐. 예를 들면 전쟁을 위한 선전이라든가 차별, 뭐 적이 또는 폭력이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치를 금한다고 돼 있는 바로 이런 여러 조항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정말 과도하게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접근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인권 권리 그 20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선전이라든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돼 있습니다. 보고관은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가지고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적 지적을 했습니다. 또이 인권보호관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에 매우 모호한 표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뉴스 보도, 정부 정치 지도자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2020년, 22년 3월 대선 기간 또는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또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다.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게 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 이렇게 아주 국제사회로부터 맹렬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이거는 언론 자유 기본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인권 보호관은요, 유엔 보고관입니다. 유엔 보고관입니다. 유엔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 기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권이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돼서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는 지금 막바지에 이 정권 막바지에 마지막 정말 최후의 무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정말 해서는 안될이 언론 재갈법을 내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뭐로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천부 인권을 받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구속하려고 하고. 입에 채가를 물려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이 정권의 속내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독재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리고 이 나라가 헌법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법치대로, 순리대로 인간의 자유권, 표현의 자유를 그대로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도대체 하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헌법,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한미 굳은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태양, 내일 새벽에 다시 떠오릅니다. 굳은 희망을 가지고. 자, 정권교체를 향해서 국민 모두가 꼭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교체.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